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뇨이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약간 비가 내렸었는데 또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한주다 가버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휴가 많았는데 연휴 끝나고 어떻게 복귀를 하지? 어떻게 일을 하지? 걱정했는데 걱정이 무색합니다. 뭐 그냥 일주일이 후다닥 후다닥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한주 정리하시면서 다음 주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또 힐링도 하시고 여러분들 좀 스스로를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아침이니까 저녁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방송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방송 내용은요. 뉴스픽 시간에 이진아 기자 나와 있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해문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모시고요. 최근 새 단장한 광화문 현판 관련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화문 현판이 예전에는 흰 바탕에 막 검정색 글자 이렇게 광화문 써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정색 바탕에 금 색깔로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이 또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또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제대로 뭐가 안 되고 우리 대통령 보통 이런 되게 중요한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데 이 현판을 바꿔다는 이 타임에 시간도 막 밤에 하고 대통령이 참석 못하게 하고 뭐 못하게 했는지 안 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그 내용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하고 최근 안보 상황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베이비박스 후원 좀 해주세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아기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소멸한답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4천만 명 된대요. 0.7도 무너진답니다. 베이비박스 아이를 버린 것을 왜 우리가 돌봐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 이 생명,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생명을 또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할수 있는 여력,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난 그래서 절대 안 돼, 안 해줄 거야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아이들이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이진아 기자하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제가 댓글을 샥 읽고 나서 이진아 기자 소개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댓글이 있어요. 남준우님, 노영이 뽀삽이 너무 심하다. 여보세요. 물론 제가 프로필 변경하면서 뽀샵을 좀 해주셨겠지만 너무 심해서가 아니라 안경을 안쓴그 사진을 써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얼굴입니다. 아 진짜 너무해요. 남준우님. 거기다가 이렇게 그 사진에다가 안경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나랑 똑같다니까요. 뽀삽이 심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바쁜 아침에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릴게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대통령님 반성합니다. 미안합니다. 바뀌겠습니다. 아, 갑자기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역시 네. 선거 지고
나니까 다음 총선이 만약에 없었으면 또안 그럴 텐데 선거도 적고 다음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심기일전하여 그동안의 소통 부족까지 미안하다고 지금 싸잡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만 들어볼까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참모들을 향해 현장 소통을 강조하면서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에 김은혜 수석의 또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그랬는데 대통령 다음에 사우디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21일 날 내일 갑니다. 21일 하면서 200명 규모의 사절단을 그냥 다 대동하고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맞습니다. 직접 민생 현장을 파고들겠다면서 갑자기 또 외국을 나가버리는 건 뭐예요? 예? 민생 현장에 가셔야죠. 민생 네. 현장에 가기 싫으시면 국내에서 좀 돈을 덜 쓰시는 방향으로 뭔가 해보지. 지금 해외 사절단을 데리고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예산이요. 너무 많이 소요가 됐대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성과가 뭡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막 무리해서라도 들이면서 외국을 가는 거는 어떤 성과 때문이거든요. 난 대통령 다녀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뭐 특별히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그냥 쓸데기 없는 MOU 이런 거 말고 응? 제대로 된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나라가 뭐 하나라도 얻어온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 민생을 파고드신다고 하면서 반성한다고 하시면서 또그말 하자마자 곧바로 또 외국 가시는 겁니까? 외국 가서 뭐 하실 겁니까? 아이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대통령님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우디에 가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네, 뭐 그런 것도 그런 있을 것도 것 있을 수 같고요. 있네요. 일단은 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해외 순방도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바로 듭니다. 그거예요. 해외를 돌아다니는 것도 민생 현장에 가는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다 나의 집무실이다. 야, 진짜 너무 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소통은 지난해 11월에 중단된 도어 스태핑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던 것을 대통령께서도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어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스스로 소통 지적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대통령은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 우리는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요즘 보수 매체들도 좀 논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소통을 하려면 도어 스태핑을 다시 시작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기자들이 뭐 저희들도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도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다시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딱 그거였어요. 그 소통 부족에 대해서 내가 반성한다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요. 소통 부족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해외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소통 부족이었고 사실상 1주년 취임 기념사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안 받잖아요. 질문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까지 주장했던 게 뭐예요? 나는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하면서 오바마처럼 뭔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각본 없는 그런 드라마를 찍으면서 각본 없이 대한민국의 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나도 생생하게 대답하겠다. 나는 그래서 다른 대통령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얼마 하다가 기자들이 본인에게 좀 곤란하거나 본인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한다고 갑자기 화내고 도어스태핑 안 하고 늦게 출근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 난리만 가지고 괜히 막 화내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뭐 1년 한 2, 3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그 기간 동안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반성한다고 했으면 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맹탕으로 반성합니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그냥 반성합니다만 해도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소폭이지만 대통령이
아, 나 앞으로 소통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반성합니다. 아, 이말 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야, 우리 정말 나는 우리 국민들 보면 정말 신기하고 참 사람들이 순박하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말들을 잘 믿는구나. 이 생각했는데 대통령님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예,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서 구체적 플랜을 얘기를 해주시고 도어스태핑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들이 질문할 게 너무 많고요. 기자들이 질문하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꼭꼭 사우디 갔다 오셔가지고 최소한 정안 되면 11월부터라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거기 이렇게 칸막이 해놓은 거 다시 다 치우시고 우리 자료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다음 얘기하죠. 네, 아,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우디랑 이제 카타르의 경제인과 4박 6일 국빈 방문을 하는데요. 뭐,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순방을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 순방비가 이제 249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소진하고 예비비로 329억을 추가 편성했다고 이제 알려졌었죠. 그래서 이제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또 이렇게 해외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이제 국빈 방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 139개사 기업인들과 함께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유, 윤 대통령 순방 너무 자주 간다. 이 얘기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님은 정말 외국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특히 그 어제, 부인 얘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네, 항상 부인께서 같이 가시는데 여사님께서 그 어제 사진 뉴스, 대통령실의 사진 뉴스를 좀 보고 제가 한 133페이지 분량이었는데 좀그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올해는 2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셨고요. 또 지난해에는 취임한 다음 달인 6월부터 그리고 9월, 11월 이렇게 두 달에 한 번꼴로 순방을 나섰습니다. 더불어 세일즈 외교라는 이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아래 매번 역대급 경제인과 순방을 동행했는데 뭐 많게는 130개 이제 기업인들과 함께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근데 마찬가지로 좀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데 이번 순방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미래 기술 파트너십 포럼, 건설협회 50주년 기념식 등 연일 경제 행사를 소화하면서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동으로 가시니까 지금 또 전쟁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란이 가장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제 이란은 주적이다 이렇게 한 발언처럼 이번에는 좀 그런 실수가 없이 잘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번에도 139개사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다다리 가고 있습니다. 다다리, 여러분. 2월 빼고 다다리. 매달, 매달. 매달, 매달 가고 있어요. 매달, 매달. 예? 지금 경제 엉망진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매달 그냥 몇백만씩 끌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게다가 작년에도 취임하자마자,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갔다 오시고. 그래서 성과를 말씀해 달라고요. 성과를. 성과가 궁금하다고요. 돈도 너무 많이 쓰시고, 예? 너무 많은 기업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예? 너무 성과가 없고, 국민들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고요. 소통하시려면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예? 화내지 마시고. 자, 왕자 어린님께서 또 저에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 뉴스마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베이비박스 후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서영님께서도 우리 딸 9월 달에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세상에 올해 1호 랍니다. 올해 1호. 9월 달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마을에서 그 면사무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신고된 최초의 아이였다. 올해. 세상에. 소멸국가라는 게 정말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그렇군요. 너무너무 큰일입니다. 대통령님, 그런 데 신경 좀더 써주시고요. 예, 해외 순방.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지 않으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복지부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각각 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 전공 확보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 대학에 진학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시스 머니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가 결정되면 비수도권과 소규모 의대를 우선해서 배분하고 수도권 의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배분 기준을 맡게 될 교육부 장관의 이제 공식 석상에서의 이야기라서 굉장히 많은 이목이 쏠렸는데요. 근데 이제 복지부는 어제 낸 보도자료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서 오. 네, 논란이 좀 됐습니다. 어머. 자, 그러니까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부터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일단 자율전공 확보로 전공이 없는 자율전공 확보로 학생들을 입학시킨 다음에 이들이 3학년이 되면 그때 가서 의대 진학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냈어요. 왜냐면 이게 안 그러면 의대생들이 의대로 들어오는 정원이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들 너무 싫다 이러면서 또 반발할 거를 우려해서 조삼모사식으로 좀 꼼수를 부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에게 또 어느 게 맞는지를 들어가 봐서 공부하다 보면 알 테니까 일단은 그냥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시스템이 미치지 않는 혹은 의사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복지부에서의 의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복지부는? 네, 복지부에서는 일단 현재 의대 교육 시스템에서 예과 2년이랑 그다음 본과 4년 이렇게 운영 중인데요.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통합교과 6년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금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교육부인데 이걸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참모들의 발언이 대통령실과 달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저번에 이제 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강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논조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이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을 더 좋아하나 보네요. 교육부 장관 이렇게 세게 혼이 났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 킬러 문항 관련해 가지고 이 수능 모의고사 보는 거 등등등등 일련의 여러 가지 해프닝 때문에 교육부 장관 진땀 많이 흘렸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도 혼이 나고 있군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부처를 지목해 가지고 질책했다. 질책했으면 되는 거지. 또 질책했다. 너네들 알아라.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좀 웃겼어요. 네, 그걸 또 저녁에 브리핑 계획 없이 이제 갑자기 출입기자단에게 이제 예고 없이 이제 브리핑을 하게 돼서 사실상 이런 발언들이 결국에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나가가지고 앞서가서 그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을 내줬다는 얘기인데 이주호 장관님 좀 있으면 또 경질되겠군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하고 똑같네요. 또 어떤 그 과정에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호 경제부 사회부총리인가요? 이 부총리는 사실 그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지난번에 그 킬러 문항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소통 안 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럴 때 난리 났었을 때 대통령이 심기가 매우 불편했으나 참아준 거거든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대통령의 심기 불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교육부 장관이 이 눈치를 좀 채고 영민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잘 못해가지고 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불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좀 본인이 수습을 잘해서 갑자기 태도를 딱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 코드에 딱 맞게 대처를 해줘서 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싶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망쳐놓는군요. 뭐가 망치는 건지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난 이거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진혁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코너 시작하기에 앞서서 산삼순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순백입니다. 최근 추석 이벤트 때 여러분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10월까지 이벤트가 연장이 된거다 아시죠? 산삼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1 플러스 1으로 드리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요즘 밀고 있는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도 드립니다.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홍삼 맥알을 잘 배합해서 만든 산삼시대는요, 산삼순백하고 같이 드시면 더 몸에 좋다고 합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자발적인 온라인 구매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후기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이렇게 몸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신뢰를 못해도 직접 먹어본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전혀 그분들이 뭐돈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은 신뢰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물론 저도 먹어보니까 좋았습니다만 전 지난번에 조민 양이 유튜브에서 그 홍삼 광고인가요? 그거 하다가 한번 경고 먹은 다음부터 저도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느껴져요. 뭔가 막 달라져요.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 그것이 사실 옳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까지 산삼순백으로 온 가족 환들기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떤가? 자매품 산삼시대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또 대담한 대담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은요, 기존의 대담한 대담 시간에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한번 저희가 중요한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광화문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중심이죠. 광화문이 최근 복원을 마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막상 복원 과정에서부터 이 현판식 하는 데까지 잡음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왜 이거를 이 시간에 다뤄줘야 되는지, 왜 다른 데서는 안 다루는지, 이런 걸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문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해문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님은 해문 스님으로 원래 네.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예, 그 뭐,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건 이제 제가 거의 15년 넘게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저는 이제 문화재라는 것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제자리 찾기에 방점을 찍자. 근데 이 제자리 찾기라는 건꼭 이제 불교, 금강경이랑 경전에 나오는 환지본처라는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우리말로 바꾼 것인데요. 그러니까 불교의 현대화 운동이다. 불교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라고 할때 이제 제자리 찾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하는 그런 것이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화재라는 것, 문화재는 꼭 보물이니까 보물의 제자리 찾기라고 제가 말하는데, 그 보물이라는 것이 다른 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을 찾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자, 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들 지금 뭐 전란을 겪으면서 여기저기 유실도 되고 절취도 당하고 뭐 버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문화재들조차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왜곡된 것을 바로잡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왜곡된 것은 이제 뭐 어떤 관리 소홀에 의해서 왜곡된 걸 바로잡자는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뒤틀린 혹은 잘못된 의미가 가탁되어진 그런 문화재들의 그 허울을 벗기고 본 모습을 이렇게 직시하자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그러면은 뭐 사단법인이에요? 아, 재단법인이요? 이제 서울시 등록 비영리 아,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면은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활동하세요? 돈은 뭐 제가 알아서 조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 되시면 한번 후원을 한번. 아, 근데 저는 후원에 대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후원을 받으면요, 후원자들의 입금이 좀 작용하는데, 아, 뭐 이렇게 그럼 했으면 안 좋겠다 하는 게 저랬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원자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 후원자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후원자들의 의중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아예 안 받고 제가 알아서 조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마음껏 솔직하게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 토마토도 출연하고 출연료 이런 거? 출연료
훈련도 받고 책도 네. 써가지고 또 인사도 네, 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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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러분 우리 책을 삽시다.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 이 방송을 계속 자주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우리 수진 너무 재밌으시네. 좋습니다. 아, 자급자족 하신다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새 현판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흰 바탕에 검정 글씨를 쓰인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런 현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로 네.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왜 갑자기 흰 바탕에 검정 글씨를 없애고 이 네. 황금 색깔로 바꿨어요? 황금 색깔인 게 더 비싸고 좋은가요? 아니 이게 이 광화문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광화문이라는 것이요, 네. 그냥 이 그 어떤 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통성. 예, 국가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현판이 다시 달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나라의 간판을 다시 이 다른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의외로 사람들이 예, 별 반응이 없는 게 저도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먼저 이 광화문 현판을 왜 바꾸게 됐느냐. 네. 결정적인 이유는 문화재청이 복원을 오류로 고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고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 전에 사실은 고증해서 하얀 색깔의 검정 글씨를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했다? 네, 그렇죠. 이 광화문, 아. 현재 광화문 연판의 뭐 내력은 뒤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이 광화문 연판, 광화문이 다시 만들어진 것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그러니까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광화문이 경복궁의 축과 총독부의 축이 엇갈린 곳에서도 네. 잘못 그 복원되었기 때문에 그 광화문을 헐고 다시 광화문을 짓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세웁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그 광화문의 복원 과정에서 그 이전에는 네.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2010년에 와서 준공되면서 그 현재 흰 바탕에 검은색 한자로 쓴 광화문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재청이 이제 광화문 현판 잘 복원됐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제가 볼 때 아니 이름이 광화문인데 네. 글자가 과연 검은색이 맞느냐라는 제가 의문을 품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나야 되는데 네. 밝을 광자니까 빛이 나야 되는데 네. 왜 저걸 검정색으로 해놨을까?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광화문은 네. 검은 바탕에 흰 글씨였어요. 그러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네, 빛이 나네. 빛이 나는데 근데 그 거꾸로 되니까.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걸었던 광화문은 흰 바탕에 검은 네.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게 빛이 나야 되는데 왜 이게 도대체 검은 글자냐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제가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예. 뭐 제가 문화재청에서 엄청 혼났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틀렸을 리가 없다 했는데 네. 제가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네. 네. 1888년에 외국 선교사가 찍은 현판 사진을 제가 2년 6개월에 추적 그때 찾아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 현판 사진에 보면 광화문 현판의 바탕색이 명확하게 검은색이라는 게 사진으로 입증됐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거 혹시 조작된 거면 어떡하냐. 네. 근데 이제 정밀 과학적인 조사했더니 조작하려면 뭐 몇억 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조작 아니라는 결론이 네.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단원에서 말하고 문화재청이 복원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과실 때문에 현판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노무현 대통령은요 2005년 8월 15일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절을 통해서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었고요. 이때 특히 말한 게 역사적, 정치적, 경제사회적 분열 요인을 극복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으로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광화문 현판, 이 광화문에 예. 대한 이제 복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네. 그거를 문화재청이 멍청하게 잘못해가지고 그 진짜 멍청한 거지. 아니 제가 찾아도 찾아지는 걸 아니 그러니까요. 국가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광화문 현판의 그 바탕색 검증 오류는 흑백이 전도된 사회다. 그렇죠. 밝은 것과 흰 것을 뒤집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나라의 간판인데 어떻게 정부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제가 이거 문제 제기하기 전에도 이 광화문 현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광화문 현판 논란이 시작된 게 그 앞에 게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쓰신 현판이 1968년부터 40년간 걸려 있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간판이 내려지는 게, 광화문 연판이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사회적 네. 혼란과 네. 지나간 역사의 과오를 극복하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그 합니다. 그 말이 그 뜻이었군요. 예, 뭐 네.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네, 네. 근데 그 현판을 내리고 다시 하는 이 중대한 과정에서 그 현판 바탕색 고증은 뭐 너무 잘못한 거고, 그 전에도 이걸 잘 만들어서 걸었는데, 2010년도에 제 기억이 2010년 8월 1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걸었는데 네. 그때 광화문 연판 걸렸던 광화문 연판이 불과 3개월 만에 예? 금이 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금이 갔냐? 네. 이명박 대통령 당시 2010년 8월 15일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시점이니까 이날 광복절에 걸어야겠다라고 하니까 네. 좀 급하게 서둘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나무를 충분히 건조해서 광화문 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덜 건조된 상태에서 그냥 서두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덜 건조된 상태에서 했다가 8월 15일 날은 좋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겨울이 되니까 이제 나무가 추우니까 좀 쪼그라들었겠죠. 그러니까 햇빛이면 광자에 또 이 현판이 금이 가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제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바탕색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이제 결정타를 네. 맞아가지고 이제 네. 내려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된 광화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게 네. 되면 1893년 9월 이전에 촬영된 네. 사진으로 네. 조선시대 군복 차림의 수문장들이 사진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게 아마 1893년에 찍은 사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한판이란 네, 말이에요. 저 군인들이 중요한데요. 저 군인들은 구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구군복. 네, 구군복. 구군복은 그 고종이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임오군란을 전후해서 구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그러니까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예예. 네, 그런. 그래서 네, 중요한. 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저때 보니까 이 2005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광화문 현판하고 다르더라. 네. 그래서 스님께서는 네. 내가 그러면 제대로 된 걸 보여주마.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네. 보여줬는데 문화재청이 처음에 2014년도에는 무슨 소리야? 네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네.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그 회의를 열었는데 10명 나왔는데 9명이 저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근데 한 명은 괜찮네요. 아, 그 한 명이 저예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비난 중에 하나가, 예, 광화문 연판은, 예, 임금이 거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금색 글자가 아니라는 유명한 학자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래. 임금님이 금인데, 그 글씨 예,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 주장이 네. 그래서 임금님이 있기 때문에 금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했더니, 저 글자와 바탕색 사이의 흠을 뭐 마이크로 뭐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건 네. 이거는 바탕색이 때. 검은색이 확실하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9명에게 제가 공박당해서 마지막 결론이 광화문 현판은 잘못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 논의는 다시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소위 깨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러났는데 그게 분해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추적해서 저 사진. 늘 찾는 바람에 문화재청 그때부터 소위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져서 예, 오늘 이제 현판을 다시 갈게 됐는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많고 내노라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 해무스님이 그렇게 쉽게 찾는 거를, 게다가 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유명한 데죠. 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금방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나태한 거죠.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러니까 나태한 거죠. 게으르고.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이 검은색 바탕이었는데 네. 그걸 흰 바탕으로 바꿀 때 네. 이걸 생각 없이 그렇죠. 예? 자기들이 해놓고 그 잘못된 결정을 뒤집기 싫어가지고 계속 우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광화문 현판을 새로 단 것은 일단 문화재청 자체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예. 것이고 자신들의 과오를 해야 되는데 그 과오를 사과하지 않고 예? 그걸 요번에 광화문 현판 달면서 월대 복원 행사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 모든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좋습니다. 생각하고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문화재청은 처음에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왜 엉태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잘난 척하냐 이렇게 혼을 내주다가 2014년도에 광화문 현판 흰바탕에 검정글씨가 맞다는 걸 주장을 계속했던 것을
2018년도 1월 30일에는 아 내가 잘못했다. 네. 아 그래서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었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현판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옛날 거는 뭐 균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참 우리들이 보기에 민망스럽다, 부끄럽다. 네.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친필로 현판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이때 거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언제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고 언제 잘못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화면 보면은요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이렇게 딱 쓰면서 이 흰색 바탕, 저기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잖아요. 네.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거잖아요. 네, 직접 썼죠. 네, 이때만 해도 괜찮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나마 이 광화문 연판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광화문이 네. 조선이 일본에 강점 당하자마자 대라오찌가 네? 광화문을 헐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복궁 동쪽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본 학자가 야나기 문에요시라는 사람이 광화문을 위해서 울다라는 칼럼을 쓰면서 예, 그 한 나라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때문에 대라오찌가 한 발 양보해서 총독부가 예, 광화문을 동쪽으로 이전했는데 53년도에 비행기 폭격으로 파괴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68년도에 이 광화문 복원은 조선 총독부를 네. 가리는 의미도 있고 예, 조선 독립의 역사, 우리나라 독립의 기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68년도에 복원하면서 이제 친필로 네.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썼는데 지금 이 말씀 끝은 53년도에 폭격 맞아서 광화문 연판 없어졌으면 68년도에 만들어서 그 광화문 연판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검은 바탕에 당연히 흰 글씨로 썼을 것인데 네, 네. 이것이 이제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걸면서 그 문화재청의 오류로 이제 잘못 흑백이 전도돼서 복원됐다는 거죠. 책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책임 추궁해야죠. 그 사람 누굽니까? 내려오라 그러고. 네, 그래서 제가 정부공개 청구했어요. 네, 그 네. 관련자들을 전부 다 제가 색출하기 그 위해서. 혼내줘야죠. 네, 근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다 X자로 표기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문화재청장에 분명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네. 문화재청의 입장도 이해되는 것이 광화문 연판은 역대 네 번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첫째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 때문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대라우찌가 뗐고 구력의 역사는 네, 세 번째는 6.25 때 뗐고 네 번째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총독부 측에 잘못 건립된 광화문 현판을 광화문을 다시 만들면서 떨어졌고 이게 네 번 떨어졌고 이번에 다섯 번째 떨어졌는데 요 다섯 번째는 오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광화문 현판이라는 게 국가의 중대한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연판을 다시 다룰 때는 새 시대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8.15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68년 8월 15일 날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대동하시고 와서 직접 현판 제막식 하셨고. 사실 그래야 돼요. 그 8.15의 네. 의미가 바로 그게 광복이잖아요. 광. 네, 광복. 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대동하시고 2010년 8월 15일 날 광화문 현판 제막식을 직접 하시고 연설하셨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랬다. 근데 이번에는 8월 그러면 15일이어야지 돼요. 왜냐면 네. 광화문은 그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독립 광복이고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나라의 중심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8월 15일 날 안 하고 10월 15일 날 하셨어요. 왜 10월 15일 날 했냐? 뭐 날씨가 좋아서 한 겁니까? 예? 이거는 문화재청이 이 사건의 핵심을 광화문 현판에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광화문 현판을 잘못 복원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이거를 다른 월대 복원 사건이란 문화재 복원 사건에 끼워서 광화문 현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광화문 연판 제막식이라고 인식 못하고 월대 복원 사건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저 그런 문제 발생했을 거라고. 월대 복원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네.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아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의 보도 자료가 원래 광화문 연판 제막식은 문화재청이 보도 자료 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도 청와대에서 낼 문제인데 문화재청이 그 보도 자료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월대를 복원하겠다. 광화문 현판을 공개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네.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막상 가서 보니까 광화문 현판의 제막식이라는 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물론 또 우리 이제 김동준님께서는 내년에 또 딴다에 한표 걸겠습니다 하셨지만 그거는 농담이고 자 광화문 월대를 하면서 월대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번에 이제 같이 현판식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월대가 뭡니까? 월대는 네. 광화문 앞에 이렇게 뭐 무대처럼 돌로 만든 건데, 이 월대도 문제가 있어요. 이 월대 뭐냐면은, 이 월대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네. 경복궁이 만들어진 다음에 세종실록에 나오는데요. 예조판서가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네. 맨땅에서 중국 사신을 맞는 것이 좀 누추하니까 월대를 세웁시다라고 대를 만들었어요? 대를 만들자고 이제 세종이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그 월대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월대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원군이 그 경복궁 중건하면서 월대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월대는 무슨 문화유층 설명처럼 왕의 백성과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고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이 첫 번째 아, 만든 일. 원래는 그랬군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 당시에 초기에는 없었고 세종의 명 때문에. 흥선대원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월대를 지금 복원하는 것이 광화문 복원의 핵심이라고 문화재청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왕의 소통 공간이 아니에요. 중국 그러네. 사제 사대주의. 4대 예를 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니 그 월대를 만들기 위해서 2023년에 대한민국에 광화문 도로를 굽혀가지고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지장을 주면서 그 월대를 굳이 복원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 그러니까. 자체의 의문이고, 그 월대 복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거기에 광화문 현판 행사를 끼워서 광화문 현판 고중에 오류를 그 월대 복원 행사에 묻히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더큰 일이 저는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잠깐만요. 지금 언론에서는 일본이 광화문을 훼손하기 전에 모습을 되찾았다. 일본이 짓밟은 왕의 길이었다. 월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걸 복원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근데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거죠. 아니, 조선시대 국왕은 그 왕궁밖에 나온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조선시대 그렇죠. 국왕은 백성과 소통하지 않아요. 무슨 소통의 광장이 광화문에 있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조선시대 국왕이 무슨 여기가 무슨 런던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아니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 들으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도 지금 소통 안 하잖아요 우리랑 난 유산노트 조선시대 들어가서 지금 월대에서 그 조선시대 주상전하께서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와 거기가 무슨 소통의 장입니까? 반역 죄인들을 잡아다 목을 잘라서 효수하던 곳일 수는 있어도 무슨 백성과 거기서 뭐 의견을 청취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연합뉴스에서 네. 이번에 10월 15일 날, 이제 기사 낸 거. 물론 이제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보고 썼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이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과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임금이 백성과 만나던 역사의 길이 열리고, 광화문을 나타내는 현판도 검정 바탕에 금빛 글자로 다시 태어난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백성과 임금은 만난 적이 없군요. 맞는 적이 없죠. 지금 그뭐 만민공동회 한 것도 아니고 주로 그 광화문 밖에 나오시는 것은 그 광화문 그 물은 주상전하만 쓰시는 길인데 거기서 나오셔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예를 한다든지 그 정도지. 우리 드라마가 우리 국민들이 사극을 드라마 역사를 사극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 드라마 보면 맨날 왕이 미복 차림으로 몰래 남몰래 이렇게 나가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다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중대한 문제가 그런 거 하나 봐요, 그런 역사 거. 인식의 문제인데 광화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광화문은 식민지 압박에 최고 봉현은 조선 총독부의 압제에서 압박과 서름에서 그렇죠. 해방된 민족이 그 그렇죠. 총독부를 무너뜨리고 그 앞에 세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데. 문화재청이 인식하는 광화문은 그게 아니고 네. 조선시대 정도전이 만들고 흥선대원군이 만든 광화문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역사 인식의 차이가 월대 복원이 광화문 현판보다 앞에 가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가 벌어졌다. 월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현판식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간판이니까. 현판식을 월대이 뭐 개방 여기에 그냥 묻어가지고 그렇죠. 묻어가지고 아예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는 게 더 나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날짜도 8.15가 아니고 네. 네. 그 월대 복원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날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일정도 없으셨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때 그 뭐 핑크 페스티벌인가 아, 거기 가셔서 하셨는데 그 외에 특별한 일정이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던 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입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 외국 가셨을 때 몰래 아들이 문패 바꾼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니 가장이 있을 때 문패를 바꿔야지. 아, 집주인 없는데 누가 마음대로 문패를 그러네. 바꿉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예? 최흥천 문화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게 세 분이 있었는데 과거 봉건 시대를 보면 주상전은 안 계신데 한성판윤하고 예조참판하고 에? 뭐 조달청장이 와가지고 그 바꾸면 광화문 현판 바꿔지는 겁니까? 그들의 실세네요 보니까 그들의 대한민국의 주인이네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광화문 현판 네. 네. 대통령이 없다는 거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든지 그렇죠. 거기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없든지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선출직으로 대통령 되신 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예? 문화재청의 보고상의 오류, 대통령실의 역사인식의 부재 뭐 등등이 겹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대는 궁궐, 종묘 등 중요한 건물에 설치한 특별한 공간으로서 넓은 단이나 계단을 활용해 건물의 위엄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했다. 왕실의 주요 의례나 만남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 무대 기능을 하기도 했는데 길고 넓은 대 양쪽에 난간석, 즉 건축물을 울타리처럼 두르는 석조물을 그 난간석을 둔 광화문 월대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근과 백성이 만나 소통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것으로 전한다. 이제 이게 바로 연합뉴스에서 문화재청에 이걸 받아가지고 낸 기사인데 여기도 좀 오류가 있다. 이제 이게 네, 근데 뭐 광화문의 월대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존속한 기건이 네. 1868년부터 고종이 악완파 저쪽 을미사변이 있어서 1895년까지 약 20몇 년밖에 안 돼요. 광화문에 그렇죠. 월대 있었던 게다가 기간이. 국민 백성과 대통령, 백성과 왕이 소통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일본이 광화문을 훼손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되게 지금 복원. 그렇죠. 우리가 더 잘못하게 만들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네. 광화문은 조선시대 경복궁을 복원하는 게 광화문 경복궁 중건의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를 몰아내면서 광화문 복원되는 게 그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네. 그 광복 60전에 말했던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가라. 총독부가 네, 그렇죠. 가라. 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네. 광복된 기념을 우리가 알아서 세우겠다. 네. 우리의 얼굴을 다시 봐라. 네. 이거였는데 근데 그 조선시대 경복궁 광화문을 만들려고 복원하는 길이 지금 점점 삐뚤어지고 있어요. 그렇네. 조선시대 길을 복원하니까.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월대 한번 가보죠. 그 앞에 교통체증과 U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 맞아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광화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광장이라는 건 영어로 스퀘어. 권력이 만드는 사각의 공간이고 그 스퀘어라는 공간 안에서 정치 권력이 에? 진짜 에?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네. 공장인데 그 광화문 네. 광장은 스퀘어가 아닙니다. 지금 삐뚤어져서. 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되면 새 현판식이 더 중요해요. 월대보다도. 근데 예. 왜 우리 대통령 참석 안 했고 왜 오밤중에 했습니까? 역사인식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인식의 부재는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화문 현판을 대통령이 옮기는 그 한 커트 인증샷. 이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천추의 오류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문제는 저 광화문 현판 자체도 네. 왜 우리가 혼인신고서나 등기부 내려가면 네. 당사자가 가서 직접 도장 찍어서 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얼굴이라는 중요한 국가원수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광화문 현판 자체도 분명히 인증샷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불길한 영향입니다. 저 현판. 정말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광화문 연판은 역사적으로 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광화문 연판이 올라갔다는 건 빛광자 화활화자 광화문이라는 것처럼 새 시대를 연다는 뜻이 있는데 그 새 시대를 열어야 될 주체 그 누구냐?
새시대를 대통령이 안 열고 거기 거기 유인천 거기 나한테 유인천 장관이나 오세훈 아니, 거기에는 시장이. 문화재청장이 낄 일이 아니에요. 광화문 현판을 걸 때. 아니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나 유인천 네. 유인천 장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대권의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에 갔대. 왜 갔을까? 일부러 간 거네. 오세훈 시장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너무 좋아해서 왜 역대 대통령과 모든 사람이 이 광화문을 다시 만들거나 정비해야 제왕의 길이 있다라는 걸 너무 잘 그렇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권의 꿈이시기 때문에 가셨겠죠. 근데 막상 진짜 현직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 광화문 현판에도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님께 누군가 조언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지 마라. 글쎄, 오히려 가라고 조언을 가지 말라고 조언한 사람은 없었을 거고 저는 철저히 문화재청의 보고상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재청이 꽁수로 광화문 현판을 본인의 오류에 의해서 다시 교체된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월대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고.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8.15에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15 했으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하고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한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할지도 모르는 국가상징 새로운 시대 빛의 시대를 열어야 될 그 시점에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테스 형님께서 해문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는 주춧돌 같은 분이시군요. 이러셨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환수 혹은 복원사업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계속하고 있죠. 네. 네. 자, 앞으로도 또 해야 될 게 많습니까? 네, 저... 지금 최근에 미국 그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제가 20년째 찾고 있는 부처님, 지공스님, 나홍스님 여러분들 역대 고승들과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보스턴 미술관 사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중대한 협상의 전기를 맞아가지고 제가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하신데요. 우리 스님 영어도 잘하시나 봐요. 영어 잘 못합니다. 통역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날아가야 되는 일을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 참 제가 그냥 괜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좀 나라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저 국가가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신경 꺼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해문 스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인데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어제 얼굴이. 이게 뭐 뉴스를 따라잡는다는 게 이렇게 긴박하고 아주 뭐 고된 일인지는 아주 이번 사태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요즘 뉴스가 너무 많죠?
그렇죠. 이제 그 특히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 이거는 외신을 보지 않으면 이게 국내 뉴스가 한 발 늦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아우 다른 언어를 접하고 해석하고 이게 쉽지가 않네. 자 우선 국제 안보 이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갔다가 괜히 더 짜증만 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외교가 스타일국이고 처참하게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나요? 적이 없죠. 그 이미 합의된 정상회담을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레바논 다 거부했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도 8시간 머물렀다 그랬는데 뭐 피해자, 실종자, 인질 가족 만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한 것도 없네. 서둘러 갔다가 바람같이 갔다, 바람같이 왔다. 왜 그렇게? 그래서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 바이든이 스타일을 날려서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 바이든은 진짜 날라다니는 걸 좋아하나 봐. 날리면은 진짜 좋아해. 외교 기회를 날렸으니 바이든이 그러니까. 날린 거죠. 아니 이번에 그래서 욕 먹고 있어요. 바이든 왜 갔니? 너 때문에 더 이상해졌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원래 갔던 목적이 인질의 무사 기환이 가장 긴급했을 거고, 그렇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문제. 그래서 봉쇄를 완화해라.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단은 좀 냉각기를 갖고 휴전하는 게 어떠냐. 이런 국제사회 요구를 다 얘기했을 걸로 봐요. 네. 그리고 저는 설득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문 하루 전날, 네. 그 가자지구에서 있는 의문의 병원 폭발사. 그 왜 그런 거야? 그거는 진짜. 애들 다 죽었는데. 아니, 그런데 저도 처음엔 이게 하마스가 자작극을 했겠냐, 또는 오바를 했겠냐 해가지고, 이거 이스라엘이 괜히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하마스. 그런데 막상 오늘 공개된 그 주변 병원의 영상 사진을 보니까 네. 의외로 그 폭발의 충격이 크지가 않거든요. 아, 주차장 쪽에 화재가 크게 번진 것 같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면 이렇게 깊은 건물의 그 붕괴라든가 땅에 떨어졌으면 깊은 구덩이가 보여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보이고 화재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저기 어떤 이렇게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화재만 일으키는 미사일이 있냐. 일부에서는 드론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쐈으면 가능은 하다 그래요. 드론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폭격을 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시 미스터리가 됐어요. 다시 미스터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자지구 병원 폭발 얘기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알 아홀리 병원 폭발 사고가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7시 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SNS에 유포된 화면을 보면은 폭발 장면이 한 20초 정도 이렇게 딱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알자지라가 공개한 거예요. 알자지라가 공개한 걸로 보면 네. 해당 영상에서는 바람을 가리며 날아오는 발사체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이후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정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건데요. 어쨌든 알자지라 방송의 실시간 보도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날 오후 6시 59분에 방송이 됐는데 지구 상공에 떠오른 밝은 빛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폭발 혹은 분대되는 로켓포에 의한 빛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 및 다른 거리에서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 자작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 서로 얘기되고 있어요. 예, 워낙 음모와 그 기만,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참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있어요. 또 있어요? 저기 네. 이스라엘이 저기 하마스가 자작국이라고 주장하게끔 이스라엘이 공격한 방법도 있어요. 아예. 그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 트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 예. 그리고 그 역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러네. 꼬고. 그렇지. 꼬고인데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게끔 이스라엘이 주장하게끔 하마스가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그러거나. 예.
그러니까 이런 이중 삼중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작년 11월 15일에 그 폴란드에 의문의 미사일 두 발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네.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그때 그 러시아 개그맨 둘이 마크롱 대통령 성대묘사 해가지고 네. 폴란드 대통령하고 통화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게 지금 러시아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래요? 15분 녹취 파일이. 거기에 다급하게 폴란드 대통령이 이거 러시아가 발사한 거 아니다. 우린 러시아하고 전쟁 못한다. 아, 조사도 안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농락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사일이 지금도 미스터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작년에 우리 군이 강릉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앞으로 이 미사일이 나가야 되는데 뒤로 날아와가지고 저 우리 이쪽으로. 군기지 타격을 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군을 선제 타격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 폭발물에 관한 미스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 주차장에 한 1,000명이 피난을 와 있었고 네. 병원 안에 600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사람이 밀집한 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가장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지금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네. 이 사건 하나가 준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중동판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저기 헤즈볼라 이 후티 반군 시리아 뭐 다 위험합니다 지금. 지금 전부 다. 영국에서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의 저스틴 브롱크 선임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은 초기 단계라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증거를 놓고 보면은 고장난 로켓 일부가 주차장에 떨어져 연료및 추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폭발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BBC가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현상을 좀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폭발 현장은 병원 부지가 맞다. 근데 이 올라온 증거에 따르게 되면은 병원 부지 중에서도 안뜰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병원 건물은 별로 다치지 않았고 큰 피해를 네. 안 입었다. 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을린 자국이나 불에 타버린 차량 정도가 지금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되게 이상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 당시에 집을 떠나 대피한 주민이 1,000명이 있었었고 건물 안에는 환자와 직원 6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시신도 지금 당연히 있고 훼손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 일어난 것 자체를 지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게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 측은 원래 폭발이 일어나면 구덩이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형 구덩이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 건물에 폭발 피해가 없고 그렇다면 무기에 의한 폭발이 아니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BBC가 혹시 다른 구덩이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그런데 그 보도대로라면은 둘 쪽 다 소행이 아니에요. 또 그 두 쪽도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자꾸 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너무 음모적이네. 것 같은데. 네. 자, 지금까지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은 얼마나 조잡하나 하면은 그 이걸 재료가 없어가지고 상하도 수도에서 수도관 뽑아서 그 왜 이렇게 상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는 그럴 수밖에 그걸 없죠. 그걸 뽑아가지고 네. 거기에 수제 수공업으로 싸제 그 제작한 폭발물을 채워넣어서 만든 로켓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주종을 이루고 일부 로켓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로켓은 아파트를 타격해도 벽을 못 뚫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력이 낮은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력이 강한 우리가 모르는 로켓이 있었다면 왜 여태까지 그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초기 공격 때 이런 의문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중을 날아가다가 이렇게 폭발해서 그러면 뭐 화재 사건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면 사상자가 저렇게 많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면 사상자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사상자 500명이랬잖아요. 500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그 애기들 다쳤다고 애기들 죽었다고. 지금 그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일부 시신을 이렇게 저기 그 주차장에다가 안치하고 빼곡한 모습을 사진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진짜 4, 500명이 맞느냐. 아. 이것도 지금 의문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거짓말했다 그러면 더 그러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양측에 의한 고도의 선전전, 이야. 심리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젖을 때 이게 그 나오는 이런저런 의견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 문제는 이 사건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치명적인 거는 바이든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화끈하게 봉쇄를 못 풀었어요. 네. 그리고 트럭 20대 분량의 구호물자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명사회에서 불가능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한마디로 지옥의 묵시록 같은. 네. 그 어떤 아마겟돈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작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그 충격적인 그 민간인 희생에 엄청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그때 충격보다도 훨씬 더 압축적으로 시간이 짧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고 더 치명적이고 더 사람들이 많이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기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아니 잠깐만요. 근데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다. 아예 딱 말을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저런 언행이 아랍 정세를 아주 나쁘게 네.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게 저기 네타냐후하고 바이든은 40년 친구고 또 미리가 있던 블링컨 장관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 워싱턴 장관에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는 게 이스라엘을 설득하려면 무조건 이스라엘에 친근하게 편들어줘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그리고 천억 달러 패키지안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안도 지렛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을 듣게 만들려는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다는 데 그렇죠. 독자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이제 이걸로 굉장히 화났어요, 감정이 지금. 상하고 네, 화가 난다는 네. 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이든 외교가. 그래서 그렇죠. 바이든이 날리면이라 이거. 바이든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 대통령도 괜히 초창기부터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런 말에서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든은 그 말을 했습니까? 윤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스라엘 지지선은 안 했죠. 바이든을 어쨌든 따라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과 같이 그 행보를 같이 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너네 그렇게 나올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어.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그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휴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네. 지금 지지하고 나섰는데 미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게 의장국이 브라질인데 네. 그런데 저기 그 미국의 건 뭐냐 하면은 하마스를 테러의 주범이라는 걸 명실 안 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반대한다 해요. 그러면은 국제사회 휴전 결의가 지금 무산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지렛대로 해서 중국 러시아는 평화의 중재자로 독자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동 특사를 바로 파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공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동에서의 외교 전쟁은 군사 전쟁은 확전이 안 됐지만 네. 외교 전쟁은 이미 세계 대전으로 갔어요. 외교 전쟁은 확전이 된 정도가 아니라 세계 대전으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갈라치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연대는 더 가속화된다. 지금 전략적 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매우 의미 있고 중대한 변수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 매우 위험해서 이렇게 함부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도 좋지가 않을 뿐더러 지금 그 처음에 이제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이건 테러 행위다 이렇게 딱 규탄을 해버리고 대통령이 이제 한쪽 입장은 명확하게 지금 했거든요. 11일 날. 네.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나면 끝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네. 되게 전쟁은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들도 이게 확전되지 않도록 조금 사실 조심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괜히 주변 국가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혼수 놓고 뭐 얘기하고 하다가 더 감정상해가지고 더 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 걱정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지금 이산이 중국 러시아가 심상치 않아요. 북한까지 통제불능 상태로 네. 가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가까스로 확전을 막아오고 지난 주만 해도 대부분 전문가들은 확전이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주 들어와서 새로운 말들이 사실은 일촉즉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초창기에 그 하마스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일주일 만에 왜 더 악화됐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대부분이 이건 국지전으로 끝날 걸로 봤는데 네, 처음에 그랬죠. 이미 헤즈볼라가 포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네, 포격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도 수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란이 선제적 행동을 다짐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그러면 완전히 대폭발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야,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저는 쉽게 못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쉽게 못 들어갈 거다. 그건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신에 봉쇄를 하고 간헐적 폭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상군에 가서 총 맞아 죽나. 지금 봉쇄해서 굶어 죽나. 이게 지금 어떤 그, 저기, 최악의 판이 깔리고 있다 보니, 설령 지상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기는 고조될 수 있겠구나. 아, 나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죠? 예.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네. 아니, 근데 왜 대통령은 하필이면 이 위험한 순간에 상황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랑 카타르 갑니까? 그런데 묘한 게 말이에요. 네. 사우디, 카타르가 다 팔레스타인 지지인데 지지하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카타르는 아예 하마스 지지거든요. 아예. 그래도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지인데 하마스 네. 직접 하진 않고. 하마스를 언급하지 네. 않아요. 근데 카타르는 아예 하마스를 지지. 하마스를 지지하고 여러 차례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대통령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카타르가 알자지라 방송을 카타르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방 언론하고 제일 반대 보도를 하는데 아니 카타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가냐고요. 여기 가가지고 네. 하마스 규탄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왜 괜히 긁어부스를 만들고 안 가도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어렵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 민감한 시기에 꼬여버린 건데 아마도 이 방문은 팔레스타인 전쟁 전에 네. 그 합의가 된 걸 겁니다. 가는 걸로? 네. 아,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진정된 데까지 조금 미루자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죠. 굳이 가는 뜻이 뭐예요? 그게 아마도 그 빈살만 왕세자 만나가지고 또 MOU 체결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원전 수출이라든가. 박정근 님이 딱 얘기했습니다. 싸움 붙이러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얘기를 하면 뭘 할 거고 이 지금 사우디 카타르가 친 팔레스타인의 친 하마스인데 사우디 카타르가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네는 어디 지지하니? 명확히 해라. 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한국이 어딜 지지하겠다가 그래야지 바이든하고 각을 세우는지 바이든하고 한편 먹고 우리랑 싸우겠다는 건지 너 말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이런 정도로 끝낼 수도 있겠지. 그럼 그것만 끝이네. 더 이상 그 말을 이해는 필요 없어요. 일본 잘하잖아 이런 거. 아 중립을 지킨다고 했어요. 일본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벌써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뭐 이런 거 외교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우디가 뭐 저기 뭐냐 네옴시티 얘기하고 원전 얘기할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중동 평화 지금. 이거 그다음에. 거긴 또 저 부산 엑스포 경쟁국 아닙니까? 아니 게다가 예. 네옴시티도 솔직히 말이 네옴시티지 구체적으로 진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200 몇십 명 데리고 쭉 거기 가가지고 그 불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사다를 만들 필요는 아니,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다들 옆에서 대규모로 인도주의 위기에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경제사절로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저기 거래를 하고 돈 버는 꿈을 꾸고 이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죠. 이게 지금 안 돼요. 전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 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전쟁으로 돈 벌겠다는 거나 똑같은 건데 네. 그런 실제 그럴지언정 이 겉으로 그런 식의 어떤 명분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콩식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선언하고 바이든이 중재하는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바이든 재선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아, 그런 식의 그 수를 쓴다 해도 백약이 모여고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아니라요. 엔테베식 특수작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작전.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그 저기 뭐라 인질구출 작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마스 제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판 참수작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의 폭격도 뭐냐면 하마스 조직을 찾는 즉시 그 사령관도 암살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저기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형 참수작전이에요. 원래 디캡테이션, 참수라는 단어가 중동전쟁에서 발명된 용어예요. 그걸 한국이 수입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용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폭격에 의해서 되지만 다음 단계는 특수부대 투입이라고 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지상군 투입은 최종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 자신이 큰 지상군 전쟁에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형도 전쟁 중에 죽었다고. 그런데 다 특수부대 출신이거든.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늘로 콕 찌르는 작전을 선호하지 망치로 크게 때리는 이런 전쟁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왜 엔테베식 특수작전에 대해서 아마 고려한다는 뉴스가 안 나오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지상전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일단은 모든 지상작전을 하기 위한 특수작전, 사이버전, 그 다음에 정밀타격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끈다. 그 다음에 지상작전이었는데 작년에 러시아가 대실패한 게 뭡니까? 아무 공중전 안 하고 특수작전 없이 러시아 지상군이 그냥 키이우 북부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괴멸.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실수를 되풀이할 리가 없거든요. 좋습니다. 네. 너무 걱정됩니다. 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돼버렸는데 고 최상병 사건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 네.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부터 검사한테 넘겼다. 뭐 전화해가지고 군검사한테 야 넘겨라 라고 포항지청에 있는 검사가 자꾸 요청했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그렇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포항지청에서 9명이 아니라 9번 검사 2명이 네. 계속 그 박정원 대령이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첩보를 얻으려고 군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있고 나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군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네. 그 직후에 국방부 장관 보고를 했다. 네. 그 전부터 포항지청의 검사들이 네. 이걸 갖다가 그런데 이게 첫째 그럴 권한이 없고 두 번째 그럴 이유가 없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도대체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관심 사항이었을까? 검사들의 전화를 한 것이. 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신호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게 대구지검으로부터 시작됐다. 대구에서 대구지검에서 포항지청으로 이렇게 내려간 지시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럴 만한 지시를 했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는 저기 당시 군에서는 이첩하기로 하고 장관 결재까지 이제 그 이튿날 했는데 취소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첩한 걸 또 뺏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완전히 뭐 경찰청, 검찰청, 군검찰이 다 동원된 입체작전으로 저 해병대 이첩 막는 입체작전이, 합동작전이 진행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서 수사 의혹이 드러나고, 외압이 있었고, 그 위에 정점에 VIP가 있었다고가 이제 그동안 얘기되었던 건데, 네. 그거하고 투트랙으로, 검찰? 이런 데서 지금 다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네. 임성근 1사단장의 구명운동이, 네. 어떤 자체 인맥을 통해서 어떤 검찰이라든가 용산으로 별도의 인력, 이렇게 인맥으로? 이제 가고 제가 알기로 몇 명이 개입된 걸로 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해서 명이 누군데요? 그건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그랬는데 임성근의 본인 구명 운동이 29일경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유력자들이 동원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1사단장을 예뻐하니까 작년 포항 수해 때 그쵸, 예. 엄청 칭찬받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움직였다.
그래서 8월 2일 날 그 사달이 난 거다. 당장 이첩한 거 취소하고 박정원 항명수괴죄로 입건한. 그게 8월 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저기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검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유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로지 1사단장 구출하기 쪽으로 움직였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임성근 살리기에 모든 라인이 동원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첩을 방해하는데 그 이첩을 방해한 뜻은 저기 보직 해임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첩을 해도 그 단계에서 뭉개도 되거든요. 경찰 라인이나 검찰에서. 근데 왜 그걸 한사코 방해했을까? 그 범죄 혐의자로 이첩이 되면 사단장의 지휘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직 해임을 당하는데 네. 이 보직 해임은 끝나는 거예요. 처벌이 뭐 경찰 수사가 어떻든 간에 사단장 보직 해임 끝이에요. 이제 얼마 있다가 저기 한직으로 밀려나고 곧 옷 벗어야 돼. 상위 계급으로 진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입체 작전이었다 이거죠. 아, 이걸 입체 작전이었다. 이첩에 전방위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첩 단계 모든 게 집정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사는 나중 얘기예요, 이거.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국감 현장에서는 신현식 장관이 해병 순직 사고 관련해 가지고 박정원 대령 진술이 계속 바뀐다. 뭐가 바뀌어?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 그러면 뭐 정신병자로 그 자리에 앉혀놨다는 얘기냐? 이런 수사가 돼 또 막 공방이 오고 갔잖아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박정원 대령이 자기는 16일 날 있었던 건데. 예.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그런 명령 받은 적 없다. 해가지고 난 이첩한 거다. 근데 이걸 자꾸 말 바꾸기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다고는 그랬잖냐. 네. 그러는데 왜 또 명령 받은 적 없다 그러냐. 이런 거 다 니들 말 바꾸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한 건 사실인데 제차 박정원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설득했거든. 이거 이첩 안 하면 안 된다. 정직하지 못한 해병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첩하는 당일날도 보고하고 간 거거든.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건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지시했다고 진술해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말이 바뀐 거요. 그 다음에 그 녹취록 하나가 까졌는데 네. 해병대 사령관하고 중수대장 통화 내용인데 해병대 중수대장. 근데 이제 곧 검찰이 저기 박정훈이를 내 지시를 어긴 걸로 해서 몰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 검찰 의도를 알고 그 수사가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첩한 데 잘못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 후에 국방위에 출석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어겼습니다. 이래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다 예견했어. 그렇게 보면 어디서 말이 바뀌었는가 보면 다 해병대 사령관 단위에서 말 바꾼 건데 네. 이걸 박정훈 대령의 말을 바꾼 것으로 지금 신원식은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신원식은 저 일 하러 간 거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말 바꾸는 건 지가 문재인 목 따러 간다고 해놓고 그 뒤에 나가서 저기 뭐냐 하고 안중근 욕하고 홍범도 욕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냥 그때 집회에서 한 말이고 자기는 저 12.12에 대해서도 뭐 국가 판단을 존중하고 그런 게 말 바꾸는 거야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말 바꾸는 건 그런 거라고. 맞아요. 예. 진짜 너무 화나요. 예. 자, 어쨌든 그래도 박정훈 대령 사건은 정의를 향해서 잘 가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박정훈 편이다.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최강 디펜스 강철 이빨 오늘도 이러한 하마스 얘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얘기하면서 또 이런저런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엄혹한 시기 우리들에게 필요한 따끈따끈한 국밥 먹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들의 또 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더 착한 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고요. 아,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상대방 가해자의 보험업체, 보험 보상 담당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지금 12주 넘게 거의 한 6개월 정도 아마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못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이상한 병에 지금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팀에서 제대로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사과도 안 할 뿐더러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만 우리 약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봐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착한 보험 광고 제가 이거 같이 하는 김에 제가 보험에 대해서 지금 따로 공부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착한 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뭐 따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대답은 해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을 또 같이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컨설팅도 한번 같이 받아보시고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요. 상담 전화는요. 1644-1236, 1644-1236입니다. 010-7611-3303으로 하셔도 되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필요한 얘기 있으시면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영친이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최재관 민주당 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 함께하면서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그 이권은 어딜 갈까?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이거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월요일 날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저희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